매우 유명하다. 인기 있죠. 많은 사람들, 너와 같은 사람들은 끌리죠. 어디를 향해서? 이 산업을 향해서 끌리죠. 음악 산업 막 좋죠. 네. 그다음에 뭐 하면서 음악이 되는데 점점 뭐 하게 되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쉬워졌죠. E4to 음악이죠. E4to지. 가주어 이상의 진짜 주어. 점점 쉬워지는데 뭐가 쉬워? 음악이 못 되는 게 쉬워. 송태 형태도 못 되는 게 쉬워. 카피. 복사되고 복제되고 카피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카피가 뭐니? 뭔지 알지? 남의 음악 이렇게 좀 따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몇몇 신인 음악가들은 훔치는데 못 훔쳐.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치죠. 모함으로써. 베낌으로써. 인기 있는 예술가를 베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보여주는데 시장에 보여주죠. 뭐로써? 그들 자신의 워크. 작품으로써. 그래서 음악 라이센싱이 뭐다? 음악 라이센싱. 음악이 허가를 주는 것이 뭐다? 중요하다. 답 먼저 맞추고 돌아볼게요. 음악 라이센싱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다음 몇 번? 3번. 음악 사용 허가증이라고 어린가 보네, 이게. 그치? 네. 계속 들어가면. 뭐 하기 위해? 보존. 원래 노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뭘 보호하기 위해? 송태야, 뭘 보호해? 훔쳐지고, 뭐니? 카피되는 걸 뭐라고 하지? 음악을 카피하는 걸 뭐라고 하지? 내가 다른 사람 음악을 막 이렇게 도용 구걸해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음악 그걸 구분 안 되네. 음악 남의 음악이 따와서 막 하는 거 있잖아. 짜식기.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그런 거?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인데 그게 뭐지? 표절 맞지? 네. 표절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는 예술가로서 너는 내 허가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뭐에 대한 허가증? 네가 만든 것에 대한 허가증을 얻을 수 있고 팔 수 있지. 권리를 사용, 너의 작품을 사용할 권리를 팔 수 있는 거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세요? 그리고라도 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용할지라도 너의 음악을 뭐 없이 허락 없이 사용할지라도 너 원래 예술가인 너는 뭐 할 수 있는 거? 여전히 지불박수를 잇게 되는 거죠. 라이센싱이 음악 사용 허가증이 보호하는데 음악을 보호하죠. 뭐로부터 보호해? 훔쳐지는 것부터 보호하죠. 얘랑 이랑 표현 구조지. 그리고 뭐해줘? 프리저브. 보존하는데 볼세인디비 AB 둘 다죠. 새로운 음악과 오래된 음악 둘 다를 네, 보존해 주는 거죠. This is why가 뭐라고요? 그래서 음악 라이센싱은 네, exist 존재하는 거죠. 음악 라이센싱에 대한 얘기네요.